오늘은 소방대원 한 명이 방수 압력을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오늘의 실험은 방수 보조 밴드를 착용했을 때와 착용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점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. 먼저 실험에 앞서서 보호 장비를 착용하겠습니다. 자, 지금은 방수 압력을 견딜 수 있을 정도인데요. 제가 몇 킬로까지 견뎌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아, 조금씩 무거워지는 게 느껴지고요. 조금씩 묵직해지고 있습니다. 5kg인데요. 뒤로 살짝 밀리기 시작하고 1kg만 더 올리겠습니다. 지금 6kg고요. 더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안전상의 문제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굉장히 보조밴드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는 6.5 정도 견뎌냈습니다. 그러면 방수 보조밴드를 착용했을 때 얼마나 더 견딜 수 있는지 실험해 보겠습니다. 3 정도 지금 압력을 쏘고 있습니다. 자, 여기서 조금 더 올려보겠습니다. 아까보다는 안정적이고 반동도 좀 덜고 반동도 좀 적고 지금은 편안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. 지금 손에 힘을 안 주고 있습니다. 그 왼쪽 어깨에다가 힘을 주고 있고 조금 더 올려보겠습니다. 오늘은 방수보조밴드의 유용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여러분들이 평소에 소방에 대한 궁금증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험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